전통시장의 역사와 이야기를 알아보는 우리 동네 전통시장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유래를 가지고 있는 봉화 억지춘향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예, 우리 시장의 역사는 뭐 구전으로 전해진 걸로는 80년 그럽니다만은 본격적인 춘향시장이 개장이 된 거는 1953년 영암순 철도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5일장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 저희 시장은 예로부터 이 산골 동네다 보니까 옥수수나 감자나 이런 먹거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웰빙 식품이 유행이 되면서 우리 엄나무 돌솥밥, 그다음에 송이가 주산지다 보니까 송이 돌솥밥 등뭐 여러 가지 지금 먹거리를 현재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보기 행사를 하면 이제 그 일반 주민들도 그러고 또 오시는 분들도 그러고 상당한 그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평소에도 저희 시장에서는 고객들 상대로 친절을 못하도록 신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 상인들이 판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상당히 좋은 뭐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뭐 특별한 저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장보기 행사를 하면 요즘 코로나 전국에서는 더욱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마다 야시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열지를 못하고 있는데 야시장을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외지 관광객들이라든가 우리 여기 옆에 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힘든 거는 뭐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이 지역은 그나마도 청정 지역이라 조심조심 우리 방역을 해가면서 영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활동은 우리 춘향의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방재단을 중심으로 우리 상인 회원들하고 장날, 장전날이나 장후에 필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크게 뭐 성과를 낼 만한 저런 건 없었습니다만 작년도에 그큰 성과라면은 지금 춘향이 촌동네라도 차량이 많아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우리 그 주차타워가 건립이 됨으로 해서 주차난을 상당히 해소를 했고 지금 현재 개장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는 무료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화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시장에서는 완전히 그 기본 인프라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뭐 볼거리, 먹거리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자체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상인들이 모두 단합을 해서 발맞추어서 더욱더 발전되는 시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 상인들은 한마디로 이 전부 다 노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바람이라면 조금 젊은 청년 상인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 상인들이 좀 와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 상인들도 좀 젊어지기 위해서 자구력을 행사해서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